여기까지 뭐 제가 할 얘기는 드렸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요, 원래 이 밀교에서는 하나입니다, 두 분이. 이게 초창기에는 서로 다른 보살님처럼 묘사되는데, 밀교 경전 중에, 좀 후기 밀교 경전 중에, 대승 장엄 보안경이란 경이 있는데요. 그 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극락에 갈수 있다. 원래 극락 가려면 아미타불을 외워야 되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후대에 오면 등장합니다.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나무 아미타불 효과랑 똑같다니까. 지금 관세음보살 외우는 많은 분들은 이게 관세음보살 하나에 극락으로 보내주는, 내세에 극락으로 보내주는 거랑 또 살아서 축복을 나려주는 관세음보살. 우리 힘들 때 와서 뭐든지 도와주겠다는 게 관세음보살의 원이거든요. 아미타불의 원은 우리 극락 보내주겠다는 거고. 그게 관세음 하나에 또다또 합쳐져요. 그런 경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걸 풀이하는 경에서는 반야이치경이라는 게 있는데, 반야이치석, 그 경에 대한 주석이죠. 주석본에서는 아예 이런 아주 되게 좋은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그게 경전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불로 불리는데, 사바세계에 내려오면 관세음보살로 나타난다. 불국토에서는 그 아미타불이라고 불리고, 오타각세, 더러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해서 보살로 활동한다. 본신은 부처인데, 활동할 때는 중생의 탈을 쓰고 인간의 그 몸을 갖고 활동하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뭐 저기 불국토에서도 인간의 몸이겠죠. 그런데 이쪽은 진짜 이제 이런 물질계까지 와가지고 더러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는 관세음보살, 영적인 몸으로 계실 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거 그냥 팁으로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누구를 해야 되지? 막 이러실 때 그냥 본인이 그 신앙심이 생기고 마음의 의지가 잘 되는 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이름 외울 때 나도 같이 편해져야 되잖아. 내 에고를 빨리 편하게 해서 좋은 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가피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피도 당연히 뭐 내려주시면 좋죠. 그래서 가피를 뭐 바랄 때 바라셔도 좋은데, 평상시에 계속 뭘 빚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 잡념 좀 막아주고 내가 늘 양심의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라도, 제가 기도를 좀 둘로 나눠서 설명드린 적 있죠. 맡기는 기도와 저 바라는 기도. 꼭 바라는 기도, 늘 바라는 게 있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를 좀 응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몰라 하신 뒤에 바로 맡기는 기도 해도 되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몰라 해서 깨어난 뒤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해서 맡겨버리는 거죠. 나의 모든 염이 잘 관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그냥 몰라 안 하고, 이제 노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깨어나겠죠.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도 최상승선이 되죠. 나무아미타불에서 깨어나버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예수님이나 나무아미타불로 관세음보살로 바로 깨어나가지고 염체를 관리를 맡기면서 갈 수도 있어요.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런 성인들한테 내 잡념 모든 망상을 맡기면서 깨어서 필요하면 내가 양심 성찰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한테 바라는 기도도 해보고,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처분은 맡깁니다. 어떤 처분이 와도, 제가 제 인과를 모르니까 어떤 처분이 와도 그저저제 저한테 득이 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면서 걸어가시면, 제 이런 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드리냐? 에고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게참 힘든 세계예요. 이 사바세계라는 게. 사바가 인욕이란 뜻이거든요. 겁나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세계입니다. 사바세계란 말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남이 공격 안 해도 힘들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 제일 주범은 보통 나예요. 여러분들이 범인이에요. 여러분, 제일 괴롭힌 사람 보면 여러분이에요. 남들이 다 그래 하지 마라 그래도 혼자 합니다. 꾸역꾸역하고 혼자 또 피박 쓰고 그래요. 좀 말려주지. 다 말렸죠. 그러니까 결국 돌이켜보면 내가 제일 나를 괴롭히는. 멀쩡히 좋은 길을 두고 가시밭길로 가게 만드는 것도 나잖아요. 나의 카르마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맡기시면서 가세요. 맡기면서 공동작업을 하시면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오래 산건 아닙니다만,
공부하면서 살아보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저 혼자 그냥 몰라 하고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이게 또 안 되는 분은 또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도와드릴 방법을 끝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더 혹시 쉽지 않을까?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는 예수님을 통해 바로 성령을 만나게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원래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방편을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방편을 쓰신 게 나랑 접속하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내려줄게. 그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 하다 깨어나라는 얘기죠. 예수님. 나한테 모든 너의 힘든 거 다 맡기고 예수님 한번 불러봐. 그러면 깨어나죠. 모든 힘든 걸 맡기고 난 존재만 하니까 깨어나버리죠. 이런 방편도 쓰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성자들의 취지를 존중해서 그런 방편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편, 제가 만든 방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쓰셨던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쓰셨던 거예요. 맡겨라. 내 이름 걸고 맡겨라. 그럼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실제 일도 잘 되게, 자, 참나 안에 머물게도 도와주고 일도 잘 되게 여러모로 도와주겠다. 그럼 평상시 지금 마음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감이 오시죠? 한 구절만 좀 보여드릴까요? 법화경에 보면요, 법화경이 어떤 경이냐면 아미타불, 자, 대승불교 오면서 석가모니불은 열반에 들어서 끝났대요. 사라지셨대요. 우주에서. 그런데 대승사상은 절대 윤회하지 않으면서 이 카르마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불보살이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도와줄 때까지 무량한 수명, 영생하면서 중생을 다 불국토로 끌고 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요. 기독교의 화두가 뭐죠? 영생과 천국. 대승불교의 화두는요, 무량수와 불국토. 둘 다 중생구제, 이쪽은 똑같죠. 구원하는 거. 천국을 확장하는 거. 여러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제가 대승과 기독교는 사실 하나라는 거. 동전의 앞뒤예요. 똑같은 소리만. 그런데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어서 좀 아쉬웠잖아요.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게 나왔습니다. 법화경이 등장합니다. 법화경은 열의 수량품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기 보실래요? 사실은 내가 그때 성불한 게 아니고 백천만억 나유타 겁 전에,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라는 그런 머리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머나먼 옛날에 내가 성불했다. 이것도 들고 와가지고 뭐 10억 얼마인데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주 옛날에 이랬다. 그래서 보세요. 그때 성불한 이래로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고 교화하였다. 한 번도 난 열반에 든 적이 없다. 그럼 뻥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수많은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롭게 했다. 홍익인간하고 다녔다. 홍익중생하고 다녔다. 이게 지금 완전히 초기불경을 날려버리는 소리예요. 초기불경하고 완전히 단절하겠다. 근데 단절하면서 이어지는 건데 초기불경을 다 무시할 수는 없죠. 대승불경에서. 석가모니 육성이니. 그럼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방편으로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실제로 열반에 든 건 없지만 열반에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편을 쓰기도 한다.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을 하지 않는다. 열반에 절대로 들지 않는다. 실제로 열반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거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내가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서 게으름 부릴 거기 때문에 내가 열반에 든다 하고 떠난 것이다.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고 내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해서 내가 간다 이런 말 비슷한 표현들을 쓰세요. 그래서 너희들 눈에 좀 안 보이게 내가 간다고 하는 거다. 떠나는 것뿐이다. 사실 열애는 절대로 열반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열반에 든다고 말하는 거다. 방편으로 너희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경이에요. 법화경은 딱 이거 한 구절만 읽으면 성격을 알 수 있어. 영생과 불국토 건설을 위해서 열애는 이 석가모니도 사실은 이 사바세계 지금 우리랑 같이 숨쉬며 살아있던 이거 망언이죠. 초기불경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망언이죠.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이미 기독교와 서로 이미 정보를 주고받은 뒤에 나온 경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불을 이렇게까지 띄우려고 나온 경이 법화경인데 아미타불 관세음 역할을 석가모니가
하나로 다 원래 석가모니가 불교 교주니까 사실은 나안 떠났어. 아미타불 관세음 필요 없어.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 불국토가 아미타불 극락보다 더 죽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근데 갈 때는 극락을 갈 때는 아미타 극락을 가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요. 대승불경에서 그 위치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까지 석가모니를 최고로 띄우는 경에서조차 그 경에서조차 이 경전을 이 경전 이 야광보살 본사품인데 법화경 중에 이 품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이대로 수행한 사람은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그 극락에서 연꽃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리라. 거기 태어나면 바로 무생법인을 얻어서 이 보살의 길을 걸으리라. 이게 좀 아미타불을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도 마지막에요. 52레벨을 다 얘기한, 52레벨에 해당돼, 화엄경은 52레벨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54선지식 만나면서 각각의 그 52레벨에 상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데, 그런 수행의 길을 다 제시한 뒤에 또뭔 얘기하냐면, 아미타 극락가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 극락이 모든 경에 등장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법화경에서마저 결론은 또 아미타 극락 세계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아미타불 모시는 분이 누구죠? 양쪽에 이렇게 관세음하고 대세지 보살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음과 지장 보살이 모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위대한 보살들이 다 아미타 극락 소속이에요. 지장, 관세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분들이 아미타불 소속입니다. 아미타불의 분신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불경에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원래 없는 이 품이 하나 들어간 게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에요. 요게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법화경에다가. 어차피 관세음으로 가야 돼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빼서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관세음경이라고 그래요. 요품 하나만. 그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요. 이 말이 나와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다 관찰 잘하는 보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누군가가 관세음의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이 즉시 그 음성을 알아차린다 해서 관세음입니다. 그 관세음이 저기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 격이에요. 누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불만 하면요,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살수 있게 도와주고요. 목에 칼날이 떨어지는 중에도 관세음 이름을 외면 목이 안 떨어지게 해주고요. 이런 겁니다. 난파될 지경에 또그 배에서 한 사람만 관세음 이름을 외도 배가 난파되지 않게 도와준다. 그리고 음욕이 많은 사람도 관세음 생각하면 음욕을 여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탐진치가 있을 때, 성내는 마음이 있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로 공경해지고, 어리석더라도 관세음을 생각하면 지혜로워진. 탐진치를 관세음한테 다 맡겨버려라, 요 얘기.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안식을 줄게. 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관세음은 위대한 이신력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틈나면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 보살을 염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아들을 낳고자 하면은 빌어도 되고요. 딸을 낳고 싶으면 관세음 하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이 나온다. 그래서 뭐 온갖 일상사 모든 일에 관세음과 함께하라 이 내용. 요것만 따로 빼서 관세음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석가모니 경인데도 또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승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재밌죠? 우리 석가모니 소속인데 죽어서 석가모니 불국토 가면 될 텐데. 대승 열반경에는 석가모니 불국토 이름도 나와요. 무슨 장엄국이라고. 그럼 거기 가길 빌어야 되는데, 있다고 소개만 해주고 빌기는 다 어디로 가라고 해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라고 돼요. 대승은 아미타 관세음이 제일 주된 불보살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이요, 여러분,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는데 33가지로 몸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주변에 관세음이 이미 와 계실 수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요. 대표적인 것만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으로도 오세요. 관세음이 부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뵌 부처님이 관세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만으로도 와요. 힌두교 신으로도 옵니다. 브라만으로도 와요. 범천왕, 제석천왕, 인드라 신으로도 와요. 자제천왕, 비슈누 신으로도 와요. 대자제천왕, 시바 신으로도 와요. 여기 써 있는 게다 지금 비슈누, 시바,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안에 계속 비슈누 시바 신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한테 관세음은요 한 분이에요.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신성이 다 관세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이에요. 이미 회통돼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다니까요. 관세음으로 회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관세음, 세상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늘 듣고 낱낱이 응하는 분, 관자재, 우주를 굽어보시는 위대한 시바신 같은 하느님, 이런 분이에요.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빛과 생명의 부처. 이게 기독교랑 그대로 다 통합니다. 어디 들어가도. 이미 보편적인 불보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석가모니에서 벗어나서요, 보편적인 불보살관을 세워 버린 거예요. 이분이 우주를 다 돌아다니시는 하느님이고, 이 지구 모든 인류가 하느님이라고 저마다 부르는 존재가 다 관세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 지금 인도니까 이 정도만 얘기했지, 만약에 기독교까지 이 경을 의식하고 그분들까지 의식하고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인까지. 예수님도 관세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불교분들은 예수님도 관세음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고, 기독교분들은 또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 관세음과 아미타불이. 아미타불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량빛불, 무량생명불입니다. 빛과 생명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오죽하면 수녀원에서 이런 얘기 하다가 아미타불 관세음이 사실 예수님하고 저는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도 좋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화엄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전국 수녀연합회에서 한 150분한테 강의할 때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린지 아세요? 역사상 이런 대승사상이 법화경이 먼저인 것 같죠? 신약이 먼저예요. 신약성서. 위대한 대승사상의 실제 모델이 예수입니다. 이미 그 다음 불경에는요, 예수라는 위대한 보살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행적이요, 이미 대승경전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러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모든 걸 역사적으로 막 하나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전을 연구해보고 제가 모든 그 동서양 철학을 연구해본 결과 이 대승불교와 기독교는 거의 하나처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이쪽이 더잘 보이게 돼 있어요. 화엄경을 봐야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을 읽어야 화엄경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맛을 본 사람으로서 권해드리는 그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그래서 율마경, 화엄경, 법화경 그걸 성경과 함께 보시면 대박입니다.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하나씩 따로 공부하면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 그 위대한 대승사상을 다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지구에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파야지 어느 하나만 봐가지고는 왜? 그 어떤 특정 문명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문명에서 들을 땐 이해가 안 되고 그 배제되어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 왜? 그 문명에서는 상식이라 얘기 안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럼 다른 문명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루 읽으시는 게 원만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아미타불 여기 경에 나와요. 여러분 나무아미타불만 주로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 관세음보살경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나무관세음보살 혹은 관세음보살을 자꾸 염불하라. 나무관 이거를 원효스님이 통합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통합했다고 전하는 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통합 버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해서 나무를 하나로 공통이니까 빼서 나무는 귀의합니다거든요. 제 생명을 바칩니다. 귀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줄여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만 위대한 성자들과 항상 하나가 되라. 이건 제가 권하는 바라. 우리 민족은요 그분들을 환인 환웅이라고 불렀어요. 아미타불과 관세음이 이 본체와 분신 관계죠. 우리 민족 신화에서 보면 환인이 북극성에 계시는 하느님은 환인, 북극성에 계시는 그 십지보살은 환인, 지상에 내려오신 환웅. 그래서 무 자식 중에 환웅이 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신 중에 하나가 왔다는 뜻으로 봅니다. 실제 우리 대종교에서도 분신으로 봅니다. 한 분으로 봐요. 우리 민족 종교 중에 대종교는. 그래서 이분들을 환인 환웅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 한백엄. 아니면 대황조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인류의 할아버지 이런 뜻으로 대황 위대 큰대 위대할 황 할아버지조에서 대황조 이렇게 요것까지 소개해 드린 게 우리 민족분들은 대황조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종교 여실 때 그때 예전 어른들은 대황조님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선생님인 봉호 선생님도 북극성 하느님을 대황조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북극성 하느님에 해당되는 인류의 최고, 북극성이 불경의 색국영천이고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정토고 또 기독교의 천국이에요. 기독교에서 천국을 실제로 북극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예요. 북극성에 하느님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 민족도 이전부터 알았거든요. 그분들을 하느님이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하느님을 한자로 하니까 환인, 환웅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이 환자 뭔 환자죠? 빛나라 한자입니다. 빛. 다 빛이란 뜻이에요. 빛. 그 인류의 빛이신 분. 거기 북극성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고인돌에도 죽음은 북극성으로 간다고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이나 이런 거 삼태성 새겨놓고 거기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황조님 이렇게 뭐 봉호 선생님은 늘 기도하실 때 보면 대황조님한테 기도하시더라고요. 대황조님.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제일 어른인 분.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는 뭐라도 해서 여러분 뭐라도 해서 항상 깨어서 양심에 맞게 사시는데 도움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특정 종교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권해드리는 거죠. 저도 의지해서 살고 있고 제 선생님인 봉호 선생님도 항상 저기 인간 중에 하느님, 북극성에 계신 하느님, 불교로 치면 색국영천에 계신 부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 급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늘 그렇게 의지하면서 수행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뭐라고 그냥 우리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참나 믿고 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애고한테는 그런 다양한 방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